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도 신동보 제독님을 모시고, 오늘은 조금 우리 화끈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7강구의 원유를 우리 해군이, 한국 해군이 과연 지킬 수 있나? 이런 좀 자극적인, 도발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독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신동보의 실전 이야기 이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신동보의 자유외국 TV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신동보 자유외국 TV에 좀 많이 가셔가지고 거기 지금 구독자가 별로 없어요. 구독 신청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거기 이제 매일매일 방송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아, 그러니까 이 해군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 실제로 살아있는 이야기를 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들려주시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또 많은 내용들을 보시고 공부를 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동님 요즘에 보니까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에다가 산호선들을 만들고 거기다가 지금 또 미사일 기지까지 이렇게 또 배치를, 미사일까지 배치했더라고요. 그것도 항공모함 4척을 추가 건조한다고 이래 하는데, 뭐 이러면 우리도 소위 말해서 맞대응하기 위해서 항모전단이나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나 뭐 이런 걸좀 건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통항로로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해군에서도 오래전부터 그런 개념으로 소위 전략 기동 함대, 전략 기동 함대로 그 명칭을 해서 벌써 그러한 개념을 추진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왜 그리고 잘안 그게 되는 저 거예요? 우리가 제일 그저 국민들이 쉽게 그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그 사업이 제주 해군기지 사업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언제냐면은 제가 중령 때 합참 전략본부 전력기획과에 실무자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매년 거기에서는 합동 전략 목표 기획서를 그 냅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9600, 1996년부터 2000년 그 전략목표 기획서를 그 작업을 했는데 그게 처음 그 개념이 들어갔어요. 해군의 최소한 우리의 생명선인 해상 교통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능력이 안 되지만은 언제까지는 그때 목표 기획 연도가 1995년이니까 2012년도까지인가 그랬어요. 아니, 2012년도까지 바시해협까지,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간 해협이죠. 그 600해리거든요. 그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 우리 해군력으로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 그걸 하려면은 전략기동함대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전략기동함대를 전개하는 기지가 있어야 된다. 진해는 너무 멀어서 안 된다. 진해가 우리 해군 모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기지는 당시에 해군 삼함대가 있었어요. 삼함대 사령부가 부산에 있었거든. 지금 목포에 가 있지만은. 그리고 해군 작전사가 진해에 있었는데 그것도 노무현 정부 끝나는 해 부산으로 옮겼죠. 부산으로 옮기면서 부산에 있던 삼함대를 목포로 뺀 겁니다. 뺐는데 하여튼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부산이든 본토에서 진해에서 멀어서 안 된다. 그래서 전쟁기지 개념으로 필요한 게 제주입니다. 제주. 제주 해군기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강정이 아니고 화순. 화순 쪽입니다. 왜냐면 화순이 가장 입지적으로 좋아요. 예? 그런데 하여튼 반대 해서 밀려가 간게 강정입니다. 근데 강정은 처음에 찬성을 했어요. 해군기지. 근데 또 외부실이 들어가서 반대를 하고 뭐 정치권까지 또그 합류를 해서 반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주기지 좀그 출입하는 게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고는 알고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난그 답답한 게그 정치권에서 왜 반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지키기 위해 가지고 아니 한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때 해군이 그런 개념을 해서 전략기동함대까지는 안 돼도 전략기동함대의 핵심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지삼이 이지삼. 그다음에 중잠수함, 중잠 3,000톤 거.
근데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AIP 1400톤 그 1사급 잠수함이라도 우리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다 그렇게 좀 추진한 겁니다. 아, 그거 없었으면요. 예.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위축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손을 못 썼을 겁니다. 그리고 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탐지도 못 해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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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그러한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예. 우리 굉장히 그 어려운 유권 속에서 예. 예산도 적고 예. 병력도 무지무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 그 난관을 극복하고 이걸 굉장히 멀리 내다보고 예. 전략적으로 예. 이걸 추진한 겁니다.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를 한 거죠. 예. 아직은 멀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도 그 임진왜란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고전을 하면서 이 저 부대도 훈련시키고 또 농사도 짓고 그 식량도 조달하고 뭐 또 뭐 그 함정도 건조하고 뭐 그러면서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 해군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서 그런지 400년,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열악하게 지금 저기 활동을 그 말씀 잘하시네요.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네요.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임진왜란 때나 지금이나 이게 해군이 당시에 또 조선수군이 정말 조선수군에 다 근무를 안 하려고 도망가고 말이죠. 그게 저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 그걸 통제사를 하면서 그 도망가는 병사들 처벌하는 게 많아요. 그 난중일 많이 놉니다. 그만큼 해군이 병력 모병도 잘 안 되고 예산도 없고 거의 작업 자족하다시피 군량미도 작업 생산하고 무기도 자체 만들고 그래 열심히 또 전투를 하면 또 모함 받아가 또 그죠. 백의 정군하고 가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즘 답답한 게 이 저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열악하게 근무하는 하면서 나라 지키는 거를 아직까지 이어받았다는 게 이 국민 여러분이 진짜 우리 반성 이게 전부 다 반성해야 됩니다.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 해군에 좋은 유산을 많이 물려주시는데 그 또 그런 거는 좀 그런 거는 안 물려줘. 그런 것도 물려주셔가지고 참 해군이 지금 어렵습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이 이제 어차피 지금 뭐 안보정당 무너졌고 뭐 보수정당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이제 그 다음번 뭐 총선이나 이런 거 선거할 때는 새롭게 이제 좀 판을 짜야 되는데 진짜 대한민국의 해군 전문가 이런 뭐 심동보 제독님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 훌륭한 분들을 좀 국회로 보내셔가지고 전문가들이 들어가가지고 아니 뭐 아니 없지 그럴 거 없지만 그 그런 생각 없어서 국민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전문가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예 아니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동님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 조선 기술로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어떻게 건조 가능합니까? 아 충분합니다. 아 충분해요? 예. 제가 저 현대중공업 근무할 때 그 저 물어봤습니다. 예예. 그 군함 만드는 데니까 그것도 항공모함은 건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그 아주 그 전문가 전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에서 그 잠병호 그건 진짜 그 기술력과 모든 걸 갖춘 경험을 갖춘 그 전무가 얘기를 그는 저 컨테이너선을 가리키면서 제가 같이 찼다고 하면서 저걸 저 컨테이너선이 저 속력이 얼마인 줄 아느냐. 그래서 컨테이너선 우리 얼마나 크나 저게. 근데 컨테이너선을 건조할 수 있으면 항공모함 시공주군끼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기다가 군함이 갖춰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무장이라든가 이런 거. 또 항공모함이 갑판에 강도 있잖아요. 항공계 이착 등등 또 특수한 시설이 있죠. 장비가 있는데 그런 걸 그 충분히 체계 통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중공업 그거로는 이지산까지 만들어내는 뭐 이지산 만들었고 뭐 잠수함도 근데 그게 이제 항공모함은 선체가 크고 선체인데 컨테이너선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모함은 바로 내리면 바로 기본 설계 들어가서 제가 보기에는 진수까지 한 2년 내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뭐 기술력 자체가 뭐 세계 최고 아닙니까? 항공모함보다 더 큰 뭐 저 30만 톤 유조선도 뭐 만들고 LNG 선부터 해가지고 온갖 걸 다 만들기 때문에 그 안 해봐서 그런 거지 못할 건 없다는 거니까. 근데 미국 그 이지스함 함장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만든 이지스함 그때 세종대왕을 현대중국에서 만들었었는데 그걸 보고 부러워요, 부러워. 아 왜요? 미국 이지스함보다 좋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 이지스함은
건조 기간도 오래 걸리고 예. 우리보다 한 1.5배는 걸릴 거예요. 예. 그다음에 건조 가격도 한 또 배 이상 비싸요. 조금 시간이 건조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당 아 이지삼 1조 한 2천억 예. 가지고 만드는 나라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짧은 게 3년 내에 못 만들어요. 예.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 근데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잠수함. 예. 이거는 뭐 원자력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물어봤어요. 예. 예. 정부에서 정책만 돼가지고 이거 건조해라 그러면요 예. 결국 원자력으로 가지고 추진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잠수함에 잠수함 우리가 다 만드는데 그 안에 추진체를 예. 원자로를 짓는 거예요. 아, 예. 그 만드는 거는 6개월도 안 걸린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아, 원자력 기술이 예. 이것도 세계 최고거든. 예. 수주까지 하죠. 아, 그러니까 뭐 원자를 하고 뭐 배 만드는 것도 크게 일이 아니고 예, 예. 원자로 만드는 것도 예. 일이 아니고 하니까 이거 탑재하는 것도 크게. 뭐 아, 좀, 제가 현대중공 예. 있을 때 여러 가지 업무를 또 겸임을 했어요. 예. 원자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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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기. 주기기가 뭐예요? 원자로 안에 예. 주기기가 이거 리액터가 있고 아, 뭐 예, 예, 몇 가지 있어요. 그건 예, 예. 그게 옛날 현대중공업 했대요. 아~ 그게 이제 산업 일어나면서 등등 해서, 한국중공업을 거쳐서 예, 두산으로. 두산, 예. 원래 현대중공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근데 그것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원자력 그걸 만들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조금 실무적으로 알아요. 아~ 그래서 그 한수원이라든지 예. 그 분야 뭐 좀 물어보니까 일도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예, 원자력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뭐 국민 여러분, 저 돈만 주면 그냥 물건 사듯이.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야. 위대한 나라인 것 같은 위대한 게. 나라, 위대한 나라. 야, 이거 아니 그 배 만들고 한 이지사 만들고 하는 거, 아, 그 돈만 주면 만들지. 그 정도니까. 정말 돈만 주면 한 3년 정도면은 뭐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잠수함도 그렇고 항공모함도 그렇고. 예. 아, 정말 위대한 이런 대목에서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한번 쳐야 됩니다. 아, 정말 우리 국민들은 예. 좀 당 좀 아직 저 생활이 어렵고 예. 앞으로도 약간 불안 요소가 있지만은 예. 이제 크게 보면은 예. 희망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 예. 예. 굉장히 저력이 예. 우리나라 함부로 할 수 없는 정도로 올라서 버렸어요. 제가. 아, 그렇습니까? 예. 예. 5천만 이상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 예. 국민 소득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뭐 여섯 나라밖에 없다면서요? 예, 예.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예. 이태리밖에 없답니다. 예. 그게 러시아나 영국보다 우리가 높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GDP가 한국보다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러시아보다. GDP가 그렇고, 근데 5천만 이상 나라인데, 우리나라 예. 그런 나라예요. 야, 진짜 대한민국 이런 위대한 나라인데, 이거를 망가뜨리지 못해가지고 안달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 제가 저 작년에, 예. 초등학교에 안보교육을 예. 무려 한 20분 했어요. 예. 1학년도 하고 6학년도 하고 초등학교 그 가르치는 예. 게 제일 어렵답니다. 예. 근데 저는 아이 사이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데 쉽게 이야기했거든. 예. 쉽게. 아. 그런 이야기 하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예. 우리나라 이 정도는 되다 예. 나라다. 예. 너 말이야. 그러면 너가 되면은 예. 우리 어? 예. 크면은 예. 우리나라가 또 통일까지 돼 가지고 예. 세계 5대 강국이 되란다. 그러니까 애들이 엄청 박수 치고 좋아요. 아, 그리고 참. 북한이 우리보다 예. 우리가 한 40배 이상 잘 산다. 예. 북한이 그럼 뭐 살아요. 네 옷이 몇 불이냐 뭐 40불 있다 이거야. 예. 북한 애들은 한 불이다. 네 그만큼 차이가 난다. 이런 거 쉽게 예. 얘기해.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1978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영해를 쭉 이렇게 이제 그 개발하다가 제주도 남방이죠. 제주도 남방에 그 남쪽에 칠광구를 이렇게 대륙봉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근데 그때는 우리가 힘도 없고 뭐 일본이 한창 이제 뭐 치고 올라가고 경제가 급성장할 때고 하다 보니까 일본의 뭐 위협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일본하고 한일 대륙봉 협정을 맺었거든요. 그게 78년도인데 이게 50년간 유효한데 이게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 한국과 일본이 양국이 공동으로 오케이 사인을 해야지 이 칠광구의 원유를 개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가 뭐 70억 톤 이상이 뭐 매장돼 있다고 원유가 아, 뭐 흑해 유전에 맞먹는 원유가 매장돼 있다고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이 문제는 지금 한 10년 후가 되면은 이 대륙궁 협정이 이제
사라지니까 사실상 일본과 한국이 이거를 놔두고 7강구의 원유를 놔두고 이 해상에서 이게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은 아예 이 대륙붕 협정, 한일 대륙붕 협정 자체를 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먹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해군에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이렇게 이렇게 확보해 놓은 7강구의 원유를 다 뺏기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해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 좀 어떻게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해군에 어떻습니까? 해군 여기 이제 유사시에는 예.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좀 영유권 분쟁이 예, 예. 해결이 안 되고 뭐 서로 또 예를 들면 뭐 해군 예. 해군역을 그것도 현실을 해가지고 예. 뭐 하다 보면 저 충돌까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적정한 해군이 최소한 견제를 할 수 있는 해군역은 꼭 갖춰야죠. 예. 갖춰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아까만 말씀드렸다시피 예. 일본 해상 자위대에 비해서 뭐 예. 전력 지수 측면에서 뭐 3분의 1 또는 2분의 1 예. 뭐 이 수준인데 예. 그거는 반드시 그 극복해야 될 과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자원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국방 예산이 예.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예. 그 무리인데 이제 그는 그 전략적으로 예. 집중과 선택을 잘 해야죠. 아, 예. 해군역을 건설하더라도 예. 국방력 전체를 예. 방위를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예. 육군 지상 전력, 공중 전력, 해상 전력 예. 또 육해 공군이 같이 쓰는 공통 전력이 있어요. 예. 예. 공통 전력 이런 분야 이제 하는데. 그 저희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적군사를 건설도. 예.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선순위예요. 예. 우선순위를 예. 정해서 그 예.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 잘못하면은 예. 막 그냥 힘 있는 파워 있는 예. 그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예. 중요한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유리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나중에 증강을 해가 돈을 많이 쏟아붓고 해놨는데 나중에는 전혀 의미 없는 쓸모가 없는 쓸모없는 그게 전력이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서요 예. 탱크 있죠 탱크 육군에 예. 엄청 많아요 지금 예를 들면 예. 장갑차 탱크가 예. 지형에 산악 지형에 이게 전부 저 기동로가 제한돼 있습니다 이거 예. 예. 중심도 분하고 근데 이게 막히면요 기동을 못 해요. 예. 근데 그걸 많이 그렇게 같이 그러면 육군이 요즘 하나 보면 이제 기동 헬기, 예. 공격 헬기 이거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탱크도 그 공격 헬기의 밥이거든 밥. 예. 그러면은 탱크를 가지느냐, 헬기를 전투 헬기를 많이 가지느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예. 그러면 그걸 굉장히 중요한 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 기갑 장교들이 힘이 세 가지고 탱크를 많이 가지야 된다. 예. 그러면 항공 장교들이 헬기가 중요한 이래가 싸워야 돼. 그게 아니라 이거야. 그는 그렇게 최고 의사결정 메커니즘에서는 예.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 예. 그러면 해군하고 육군은 공군이 이게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걸 제한된 국방 예산을 가장 예. 효율적이고 예. 효과적으로 예. 집행될 수 있도록 아. 기획 체계를 잘 따듬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저 무조건 일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다. 안 되죠. 우리 국가 GDP나 이 수준이 틀린데 예,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전략적 사고를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안타까운 건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산업도 살릴 겸 하면은 살리고 또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 항공모함이나 무슨 뭐 원자력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을 건조하면서 조선산업에서 돈을 투자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제7강구 여기 그 원유도 좀 지키고 저 자원도 지키고 이런 것도 하면서 또 조선 산업도 키우고 우리나라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내수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뭐 다방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해군력 자체가 강화됨으로써 예. 그 대북 억지력부터 주변국 견제 예. 예. 이 능력이 확충되는 것이고 예예. 두 번째 조선 예. 그다음 세 번째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 한미동맹, 인도 태평양 그 전략 있잖아요 미국에 예예. 그게 우리가 아주 의미 있는 기회를 할 수 있어요. 아. 그게 돼야 예.
아니면 우리 조그만 배 가지고 무슨 기여를 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파도가 뭐, 예를 들어 3m, 5m 치면 미국 항모 전단은 예. 전혀 구해되면 유로수까지 하면서 해상에서 예. 작전을 지속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배가 작으면은 그걸 파도 자체를 극복을 못 한다니까요. 아, 제가 림팩 가가지고 98년도에 유로수급을 받는 솔직히 그 생사를 한다니까요. 그죠, 예. 호위함 1500톤 잠수함이 호위함이 기동을 하면서 유로를 수급을 받는데 예. 파도가 쭉 앞판대로 넘어와요. 예. 그 작업 요원들이 그 수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파도로 갖다 친다니까요. 어. 그 참 밧줄로 아. 그 배 고정을 시켜가지고 예. 뭐 헬멧 쓰고 예. 라이프 자켓도 당연히 있고 예. 밧줄로 다 몸을 그에 동념에다시피 해가지고 아. 작업을 했어요. 왜? 예. 파도에 쓸려가 버리니까 그냥 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배가 작으니까. 예. 그 미국 배들은 크지 않습니까? 예. 4~5m 되고 그 유류수 그대로 하는데 우리가 예. 안 하면 유류수급 안 하면 작전을 계속 못 하잖아요. 예. 받아야 돼. 예. 야간에도 주간에도 딱 시간 되면 예. 그 유소촌이 오면 쫙 기동하는 바는데 예. 목숨을 내놓고 한다니까. 아. 그런데 그러한 열악한 배를 가지고 예.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예.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자체가 그러니까. 전략 기동함대 아. 배를 대항화시키고 대항 작전 능력을 구비를 시켜줘야 예. 일단은 해군적으로도 영해를 수호하는 거 당연하고 예. 더 전략적 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아 거. 그러면은 일단은 좀 배가 어느 정도 크고 하면은 예. 뭐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미국이 오려고 하면은 아, 너 좀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좀 있어봐 당연하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아, 한국 해군이 일단 이걸 한다 이거야 급한 거 그럼 또 합류해서 연합 그러니까, 작전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해군이 5분 대기조 같은 그런 거를 그렇게 될 수 있고 역할 그러면 그 나중에 야 우리가 하다 안 되면은 미국 부를 테니까 너 좀 있다가 와 뭐 이렇게 그리고 칠반구 분쟁 예, 있죠 예, 예, 칠반구 예. 분쟁이 일본하고 한일 간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입니다 예, 예, 예. 한미 거기다 한미동맹이 중요합니다 예. 예? 아. 지금 저 중국하고 일본 간에 센카쿠 일본 명 센카쿠 중국 명 조우대 그죠? 그 분쟁인데 지금 거의 요즘 잠잠하잖아요. 예예. 중국이 그 주장을 안 하잖아요. 그걸. 예예. 거의 일본 그냥 그냥 뭐 숨으로 그냥 거의 그냥 기성 사실을 굳이 가는 것 같은데 예예. 왜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버렸잖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래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예. 큰 그 해양 세력이. 예예. 칠강국 문제인데 미국이 그거 한국이 영토도 가깝고 예. 뭐 이런 기득권이 뭐 그 뭐 여러 가지 그냥 국제법적인 그 한마디만 하면 싹 기울어 버리는 거야. 아. 그리고 일본이 예. 미국이 그렇게 하는 데는요 예. 절대 그 못해요. 아. 왜냐면 미일 간에 칠강국 예. 이상의 큰 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 예. 일본이라는 나라가 예. 그래서 그 못해.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영토 분쟁에서도요. 예. 한미동맹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이 방송은 저 우리 경상도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상도가 지금 조선 산업이 초토화돼 버리니까 다들 실업자가 돼 버렸는데 아니 경상도 분들이 좀 많이 보시고 다음번 선거할 때 항공모함 전단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정당에다 표를 확 주면은 그럼 될 것 같아요. 아니 목포에도 저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있습니다. 네. 어디요? 목포에. 목포에도 있나요? 삼호중공업이 예. 현대중공업 계열사거든. 아, 예. 그리고 저 군산에 군산 조선소가 있었는데 예. 요즘 그 물량이 없어서 예. 그 공장을 폐쇄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예. 저 하나에 다 살려야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저 국민 여러분, 아 전라도 주민 여러분, 그 저 항공모함 짓자고 하십시오. 항공모함 지으면은 뭐 군산도 살아나고 뭐 다 살아나는 건 대한민국 조선 산업 전체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는 건데 그. 아니 진짜로 이런데 40조가 들든 50조가 들든 간에 이런데 투자를 해가지고 국가 안보도 튼튼하게 하고 그런 7강국의 원유도 지키고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도 지키고 미국한테 큰 소리를 치고 미국 뭐 매번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 많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는 우리가 뭐 지역 순찰 뭐 파출소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야 너희는 야 중국한테 저 그 중국 물건 사는 거 빼고 한국 물건 사 이렇게 무역의 역으로 우리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국 해군하고 우리 해군하고 지금 해상에서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좀 어떻습니까? 한국 해군이 좀 이길 수 있습니까? 중국 해군을? 예. 중국 해군이요? 예. 좀 너무 저는 예.
개인적인, 진짜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예.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 해군이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일본 해상 자위대는 예, 예. 아까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우리 또 질이 높으니까. 예. 근데 중국 해군은 그렇게 질이 높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예. 굉장히 이 얘기는 아무도 제가 아마 처음 얘기할 거예요. 해군력을 운영하는 거는요. 예, 예. 민주, 자유민주 체제의 예. 시민들이 아니면은 예. 해군력을 운영을 못해요. 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 공산권은 예. 전체주의 있죠. 예. 해군력 운영을 그 효과적으로 못해요. 예. 특성이 그래요. 해군, 아. 해군 함정 타보셨죠? 예. 그, 저 상선. 예, 예. 각자 다 안 보이는데 일하잖아요. 그죠, 예. 밀폐된 객실에. 예, 예. 예? 예? 그죠, 예. 눈으로 감시 감독이 안 돼요. 자기 알아서 해야 돼. 관리 감독 안 되죠. 예. 자기 그 시간 되면 자기 일은 자기 알아서 해야 돼.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저 전체주의는 어떻습니까? 전체주의 감시 감독이 항상 전제가 된 시스템이에요. 그죠. 예. 자율성이 없단 말이야. 예, 예. 왜 뭐 자기가 목숨 걸고 일할 필요 없잖아요. 예, 예. 배급 주고 예. 나눠주고 예. 공평하게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 자기 자율적으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예. 하는 그 시스템이 아니에요. 아. 해군력에 그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중국 해군이 지금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예. 그 함정, 저 질이나 수준도 예. 낮지만은, 예. 문제는 그 운용하는 사람의 그 수준, 아. 의식 수준, 예. 그 다음에 노하우, 예. 그 다음에 기술 수준, 이런 게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전력 발휘가 중국 해군이 예를 들면 배를 100척을 가지고 있다 하면 예. 실제 전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는 나는 20척도 안 된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니, 예. 이 사람들은 눈 밖에 나가면은 엉뚱한 예. 짓 한다 이거야. 예, 예, 이거 저, 그 전체주의 시스템이 그렇다니까. 아, 예, 예. 아니, 근데 이 말은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배를 타고 호주를 들어갔는데 그 옆에는 중국 배가 들어왔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선원들이 한국 선원들이 탄 배는 호주에서 와가지고 그냥 뭐 검역이라든지 뭐 세관이라든지 와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만 보고 그냥 도장 뚝뚝 찍고 내려가요. 한 두 명 올라와가지고 와 중국 배는 이 버스로 와가지고 중국 선원들이 그 배를 운영하는 데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호주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그냥 까다롭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수준이 아이 국력의 차이라는나 거기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월등하게 앞서구나 하는 게 한국 배 들어가니까 보지도 않아요. 근데 중국 배 오니까 그냥 일일이 감시하고 그냥 새카맣게 올라가가지고 이 검역부터 해가지고 방향 뭐 이게 싹 다 보더라고요. 그것도 그러고 중국 배 중국 선원들 제가 일본 회사 배를 탔는데 인건비 아낀다고 중국 선원들 중국 한족 선원들을 왕창 태운 배가 있었어요. 이 인건비 어느 정도 아끼는지 이제 테스트 차원에서 그 배가 가는 항구마다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고나고 문제 생기 기름 유출 그래가지고 이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선도 그 정도인데 예. 그렇죠. 중국 군함이 예. 어느 정도일지는 예. 뭐 안 봐도 뭐 예. 배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결국은 한국 선원들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그 조직 문화가 예. 뭐 완전히 관료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경직돼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자유 의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예. 생산성 있게 생산적으로 예,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아까 그 이야기 그 전투력도 예. 그렇게 그게 가능해야 전투력이 진짜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치핑 깡깡이라고 하죠. 그것도 안 되니까 예. 배가 세배를 줬는데 배가 1년도 안 돼가지고 녹이 쓰고 완전히 초토화 됐는데 그거를 한국 선원들이 올라가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버렸어요. 예. 중요한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예. 해군 생활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배 딱 보면은요 예. 함정에 쫙 가잖아요. 지금 예. 5분 만에 다 파악하네요. 아, 근데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예. 상급 지휘관이 예. 방문하면 5분 만에 파악이 돼요. 예. 예? 쫙 배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보잖아요. 예. 녹물이 주주 내려 있는 배 예. 아니에요. 그다음에 딱 들어가면 해문 통과해서 격리받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이 승조원들 표정, 예. 복장 보면 알아요. 예. 자신감 있고, 예. 뭐, 예? 예. 밝고, 예. 표정이 밝고 자신감이 있으면, 예. 그 복장이 단정하면 이거는 예. 전비 태세 수준이 높은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예. 쭉 상한실까지 걸어가면서 예.
헨체 이거 그 보수갑이라고 그러죠. 예. 배 이거 배 문마다 수밀문이잖아요. 예. 그 전부 이게 이거 도화 이걸 전부 다 닦아야 돼요. 예, 구리소 쓴다든가 예, 하면 이게 안 돌아가. 그죠. 구리소 바르고 해야죠. 예. 그거 잘 돼 있다고. 예. 쫙.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배를 아낀다는 거죠. 한 아. 남이 안, 눈으로 안 가는데도 다 준비가 돼 있단 말이야. 아. 주인정신이 있고, 예. 자율성이 있다는 게 자율성이. 예. 그걸 배 구석구석 그 어떻게 다 해. 예. 근데 자기가 알아서 한 거예요. 예. 그런 배는 준비체제 수준이 높고, 예. 유사시 나가서 싸우면 이겨요. 예. 승리한다고, 예. 전투에서. 근데 그렇게 반대로 와 보십시오. 예. 표정이 어둡고 복장도 엉망이고 예. 자신감도 없고 예. 배는 녹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예. 보수갑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백이면 예. 백이 엉망이 엉망. 아,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나고 예. 그 사고 뒤처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아까 저 바다에 그러니까 중국 배가 예. 중국 배가 예. 딱 후자예요. 후자. 아. 지시 안 하면 안 한다니까. 예. 스스로 그러니까 잘 안 해. 그 정도 수준 같으면 항해를 하면서 다시 보급을 받고 하는 게 파도 치고 하면은 다 그냥 나 몰라라고 도망가 버리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안 전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림팩에 미국이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한 거는 야 너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그럼 림팩 갔다 온 그 중국 해군들은 아니 기가 질려 버렸겠네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 중국 해군은 내가 자신 있다. 예. 내가 만약 한국 해군 뭐 사령관이라 하면. 그런데 예. 11월 6일 서울대 강의할 때, 예. 제가 북한 해군에 예. 내가 그랬다니까요. 1983년에 예. 제가 탔던 배가 간첩선 객침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첫발에. 예. 그러한 자동화된 첨단 군함을 한 척만 저한테 주면은 예. 북한 해군을 내가 다 전멸시키겠다고 그랬어요. 아. 왜냐하면 그거를 얘기를 했다고.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 국민 여러분, 우리 저 신동구 제독님 이 뵙고 칠광구이 어떻게 자원 지킬 거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 해군이 야 우리가 작은 해군 작아도 중국 해군을 두들겨 깨볼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만 더 해군에다가 투자를 하고 국방 예산을 늘리고 한다면은 뭐 조선 산업도 살릴 수가 있고요. 또 칠강구에 그 자원도 얻을 수가 있고 중국 해군도 깨볼 수가 있고 또 미국한테는 오히려 또 큰 소리 칠 수 있고 예. 그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예, 예, 예. 자만은 하면 안 되죠. 자만은 그런데 예, 예. 자신감을 잃으면 안 돼요. 아 그렇습니다. 모든 예. 거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려면은 예. 제일 중요한 국민들이 예. 자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예, 예. 예. 자부심을 자기 국가에 대한 자부심, 자기 예.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 이게 없으면 자신감이 안 생겨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갖고 가고 있죠. 리더들은 예. 좀 자부심을 예. 느끼도록 처신해라 이거야.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제동님. 예, 감사하고요. 저, 우리 이제 신동부의 자유외국 TV 가셔가지고, 좋아요, 댓글 많이 눌러주시고, 저,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